이게 그냥 1층이 아니네요, 선생님. 어머나, 이게 집이라고요? 어우, 도서관이라고 해도 믿겠는걸요? 진짜 책이 많긴 많네요. 와, 여기는 그냥 서재가 아니고 책이 엄청난데요? 일반적인 서재라고 하기에는 책이 진짜 너무 큰데. 책이... 아니,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니까 저희가 아까 예. 숲을 지나왔잖아요. 예. 또 책의 숲으로 들어왔어요. 나무의 숲을 지나니까 책의 숲으로 들어와가지고 도대체 이게 몇 권이야 도대체? 아, 선생님 이게 대체 몇 권인가요, 제? 여기 전체 한 2만 5천 권 정도 있습니다. 아, 2만 5천 권. 네. 혀를 보면 누구보다 혀가 짧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혀를 이용한 발음들이 가끔 어려울 때가 많이 있어요. 어렸을 때는 말을 빨리빨리 못하거나 그러면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받지 않겠어요? 저도 그런 스트레스를 좀 받았어요. 그래서 그걸 어떻게 극복할까 고민도 많이 했고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읽는 방법밖에 없다. 다독가였던 선친의 영향으로 원래도 책을 좋아했다지만은 이건 뭐 그야말로 책의 숲이네요. 숲. 이 집을 지은 것도 순전히 책 때문이었다는데요. 이사하면서 위아래 12칸, 좌우 27줄. 오, 책장도 짜맞췄고요. 처음에는 차에다가 책을 실는 그런 요령이 없어가지고요. 처음에는 400권, 500권 실다가 나중에 요령이 생기니까 750권 정도 실게 되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차가 디스크가 갈려가지고요. 중간에 미션이 나가버렸습니다. 6개월에 걸쳐서 책을 다 옮겼는데 선거가 끝날 때쯤에서 체중이 한 7kg 정도 빠지더라고요. 운동은 덕분에 많이 했어요. 그런 수고를 감수하고서라도 책 읽기 좋은 집을 짓고 싶었죠. 선생님 여기 이렇게 딱 꽂아놓으신 책이 예. 책은 죽었다. 예. 이게 딱 꽂혀 있어가지고. 아, 하여튼 이쪽에는 이제 예. 문학에 관한 책이고요. 예. 제가 특히 역사 책과 예. 역사 소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예. 이쪽은 전부 역사 철학에 역사, 관한 네, 책이고. 문학, 역사. 예. 예. 이쪽은 돈에 관한 책입니다. 아. 그래서 돈, 돈, 예. 돈. 제일 많이 읽은 책이 다른 책은 다 불타고요. 삼중당인가? 한자가 너무 많아서 예, 어려워가지고요. 예, 예. 이 한자 샀느라고 굉장히 애먹었는데 예. 이 책은 제가 수십 번 읽었습니다. 이게 옛날에 문고판 한참 많이 나올 예. 때 이게 또 여기 보면 세로 줄이 세로 줄이 예, 세로 줄이고요. 옛날에 50년 전 출간된 책인데요. 윤창육 씨의 책사랑은 장르 불문, 시대 불문. 주머니 사정 넉넉지 않던 시절에는 전국 헌책방을 돌며 보고 싶은 책들을 다 사모았답니다. 그런데 가만 보니 오, 서재가 있는 이곳은 지하 아닌가요? 책을 여기다 보관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높이로는 이 책을 다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책이 무게가 상당하기 때문에 이걸 2층으로 가면은 구조에 어떤 문제가 혹시라도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해서 1층에 놨고요. 자, 우리가 옛날에 그 책방을 서림이라 그랬잖아요. 예, 서림이라 그 책의 숲이잖아요. 예. 그 표현이 너무 좋았거든요. 근데 여기로 오니까 딱 그 느낌이 나요. 여기가 서림. 예, 서림이라는 느낌이 나니까 숲속에 저희가 들어와 있는 느낌이 나고 책 읽기 좋아하는 사람들은 네. 딱이죠. 진짜 이렇게 아늑하고 또 땅에 이렇게 반 정도 묻혀 있어가지고 일단 비례가 좋아졌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가지고 3층으로 그냥 있는 것보다 예. 아랫도리가 좀 묻히면서 이 비례가 더 이렇게 딱 그 땅하고 편안한 비례가 됐고요. 더 하나 좋은 거는 뭐냐면은 이 공간이 땅으로 약간 이렇게 썬큰댔다고 예. 이렇게 좀 내려앉으면서 이 공간이 어떤 우물 같은 느낌이 예. 딱 나는 거죠. 게다가 땅과 맞붙은 높이의 창을 낸 덕분에 책을 보관할 때 각별히 신경 써야만 하는 빛의 양까지 조절을 할 수가 있었다네요. 지식을 길어올리는 우물이면서 지혜의 숲을 꿈꾸는 책 읽기 딱 좋은 집입니다. 아까부터 좀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 책상에 저기 뭐 이렇게 모형 같은 낯선 물건들이 모형도 있는데. 있고 예.
제 전공이 치과 의사로 법의학을 하고 있는데 아, 법의학. 예, 돌아가신 분들이 어떤 예. 흔적이 있을 때 치아나 뼈나 예. 이런 게 있을 때 예. 그분이 누군지 찾아내는 게 제 전공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많고요. 여기 예. 이렇게 보시면은 예. 요거는 이게 대구 아, 예. 대구 참사. 지하철 때 예. 그 지하철 안에서 예. 앉아서 발굴할 때 쓰던 겁니다. 그래서 아, 예. 기념으로 그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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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쓰셨던 예. 의자 현장에서. 그때 그 예. 많은 돌아가신 분들 이것만 볼 예. 때마다 이 의자를 볼 때마다 예. 돌아가신 분들이 생각이 나고 아. 그분들이 좀 편히 쉬고 계신가 그런 예. 아. 생각도 들고요. 크고 작은 사건 사고 현장엔 늘 그가 있었습니다. 지금껏 유족의 품에 돌려보낸 시신만도 7,500여구나 된다는데요. 고단했지만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았던 만큼 인생의 이막을 보낼 집은 휴식 같은 곳이길 바랐다죠. 아, 우리 길냥이들 밥 좀 주러 갈까요? 이 집에선 길냥이 집사로 통한답니다. 여기가 우리 고양이들 오는 길목입니다. 아니에요. 여기 길냥이들이 사는데 한 마리가 새끼를 낳았어요. 네 마리 낳았는데 내 눈에 밟혀가지고 가끔 이렇게 밥을 줍니다. 어차피 그 고양이도 여기선 내 친구니까요. 올 초 은퇴를 앞두고 윤창류 씨가 꼭 하고 싶었던 버킷리스트 1순위가 집짓기였다지요. 결국 집을 지었으니 소원을 이룬 셈이겠네요. 이 집을 짓는 첫 동기는 뭐라고 해도 책입니다. 수만 권의 책을 읽어왔고 또 가지고 있고 또 이러한 책들을 나 혼자만이 아니라 청소년들과 함께 공유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책 읽기 좋은 그런 주위 환경이 있는 곳에 집을 짓고자 해서 이 집을 짓게 되었습니다. 이쪽으로. 장육 씨의 제자가 찾아왔습니다. 근방에 살고 있어 종종 아이와 함께 들른다는데요. 요거랑 요거 한번 봐봐. 무지하게 긴 책이다. 한번 열어볼까? 내가 좋아하는 사진이 한 장 있다. 바로 아빠와 나의 사진이다. 진짜 좋아하. 장육 씨의 진짜 꿈은 이런 아이들이 편하게 오가며 책을 읽을 수 있게 이 집을 도서관으로 활용하는 것이랍니다. 집 짓고 서재까지 만들었으니 꿈의 절반은 이룬 거겠죠? 결국은 주인은 책이었군요. 아니고 책이었군요. 맞습니다. 정리하는 집사로 책의 집사가 되시고. 와, 야. 여기 오시게 날씨도 좋네요. 예. 아이고, 여기도 그냥 들어오자마자 책이 쫙 펼쳐져 있네요. 1층에도 역시나 책들이 가득한데요. 또 하나 눈에 띄는 건 넓고 길게 뻗어 있는 복도. 진짜 이 저는 이 통로의 설정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이 집에서. 그러니까 우리 보통 아파트는 이런 통로가 없잖아요. 없죠. 네. 들어가면은 그냥 한 통이죠, 사실은. 그러다 보니까 거리라는 게 없어요. 고민할 틈도 없고 돌이킬 틈도 없고 그래서 그런 여백이 없는 삶이 맞아요. 돼버리는 거거든요. 근데 요새는 진짜 중요한 건 뭐냐면 여백이잖아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 쉬는 거는 쉬는 게 아니고 날 리프레시 충전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집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공간은 데드 스페이스라고 생각하고 낭비라고 생각을 하지만 집에 이런 여백이 없다면은 그 집은 정말 너무 기능적으로만 되고 사람의 정서가 되게 팍팍해지죠. 그러니까 저는 이 공간의 설정이 넓게 하신 거, 길게 하신 게 굉장히 잘했다. 예, 착오란 선택이었다, 그렇게. 고민은 많이 했습니다. 치아드립니다. 그래요. 집에도 삶에도 여백이 필요할 때가 있지요. 아, 여기가 이렇게 이제 딱 앉아서 책 읽기 정말 좋은 물론 온 집이라 책 읽는 장소이긴 하지만 특히 여기는 선생님만의 공간이네요. 딱 진짜. 아,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책을 딱 꺼내서
읽다가 하늘을 한번 보고 아. 여기서 조명 비친 것처럼 빛이 네, 딱 드러나요. 그러니까 그 우리 수도승들 그 방 가보면은 수도승 방이 딱 요런데 책상 하나 있고 조그맣죠. 예, 네. 조그만 공간에 아, 딱 좋네. 오늘 마침 또 햇빛이 협조적으로 조명까지 해줘가지고 아. 숲속 집에서는 이러다 할 방해 없이 좋아하는 책 읽기에 집중할 수가 있습니다. 창문 너머 보이는 아름다운 풍경도 보면서요. 아, 여기 아까 우리가 들어왔던 데잖습니까, 여기가? 아, 여기 창문이 또 여기는 이렇게 모서리 창으로 해서. 코너 창으로. 네, 이쪽으로 쫙 열리게 모서리 창으로 하고, 여기에 이제 처마를 살짝 또 내서, 이게 그 빗물 같은 것도 잘 막아주고 기능적으로도 좋고 시각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어떠세요? 책 한 권 들고 숲속 독서 명당에서 쉬어가고 싶지 않으신가요? 층별 배지부터 남달랐던 집 책의 무게와 도서관 활용을 고려해 지하엔 서재를 배치하고 중간층인 1층에는 유일한 개인 공간인 침실을 마지막으로 2층에는 지인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담소도 나눌 수 있는 식당과 거실을 두었죠. 와. 야, 여기는 아. 완전히 또 대공간이네. 여기도 이렇게 모서리 창으로 해가지고 여기 엄청 좋네요. 공간이 시원하다. 맨 꼭대기 층인 2층은 천장이 높고 공간이 트여 있어 언뜻 웅장함마저 느껴집니다. 하지만 목구조를 노출시켜 따뜻함도 잘 살아있죠. 그래서 이제 그 이 집에서의 느낌은 그 외부에서 볼 때는 안에 공간이 잘 읽히지가 않아요. 선생님 그 뭐냐 이렇게 우리가 처음에 해서 갤러리인가 뭔가 도서관인가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왔는데 제일 여기서 백미는 그건 것 같아요. 이 나무에 결이 느껴지는 나무들이 노출이 돼서 사람들한테 그런 심리적인 그런 어떤 위압감이랄지 그런 것들을 많이 저감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 나무 기둥과 보가. 은퇴하기 훨씬 전인 10년 전부터 고민해온 집입니다. 그만큼 집주인의 애정이 담뿍 담긴 집. 소장님들은 어떻게 보셨을까요? 밖에서는 본인이 뭐 굉장히 보람도 있으시겠지만 어떻게 보면 자극이 많은 삶이잖아요. 충격적이고 자극이 많은 시각적인 자극이 많은 삶인데 집으로 돌아오셨을 때는 뭔가 편안해지실 것 같아요. 되게 우리가 뭐 요즘 유행하는 뭐 겉바 속촉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겉은 되게 딱딱한데 안에는 되게 포근하고 따뜻한 집. 그래서 좋은 울타리가 되어 주는 집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 집은 자기 완성의 의미가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나의 일생을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그러니까 나의 일생, 나의 모아놓은 책, 나의 생활 이런 것들이 한 권의 책처럼 여기에 딱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분의 자서전이에요, 사실은 이 집은 자기 완성이며 자서전. 네. 풀벌레 소리 깊어가는 초가을 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따스하게 불 밝힌 숲속 집은 운치가 색다릅니다. 이 집에서 세 번의 계절을 났는데요. 앞으로는 또 어떤 날들이 펼쳐질지. 시간이 흐르더라도 내가 이 건물로부터 받은 그 느낌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그런 편안한 건물을 설계해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가장 나다운 집이고 또 닮지 않더라도 내가 살다 보면 이 집과 나는 하나가 되는 거예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인생의 진정한 휴식이 시작되는 집. 여러분은 지금 어떤 휴가를 꿈꾸고 계시나요?